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냥 외워서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따지고 보면 이건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외워서 시험을 쳐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너무 깊게까지 팔면 당신이 너무 깊게 파면 합격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깊게 파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당신은 공부한 시간이 많아질 거고 합격도 힘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하는 수업은 제가 야매잖아요. 야매의 뜻이 일본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매인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학문을 할 때 저도 야매인데 잘 모르는데 뭔가 이해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이해는 안 되더라도 무작정 그냥 외워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뭔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좀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남들 같으면 한 10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주제거든요. 10분이나 한 20분 길어봐요. 오늘 할게 뭐냐면, 제가 할 건 TCP/IP 프로토콜하고 레이어별 네트워크 장비, 이거 할 거예요. 보통 다른 분들은 한 20분, 30분 정도 하면 끝날 건데 저는 이게 꽤 상세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얼만큼 자세히 할 거냐면 자세히 할 거예요. 자, TCP/IP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들 볼 필요 없이 이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OSI 7계층이 있고 TCP/IP 몇 계층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계층이 있어요. 또는 네 개 계층이 있어요. 어떤 데서는 트랜스포트를 빼버리고 어플리케이션, TCP/IP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 피지컬 계층 이렇게 정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OSI는 7계층이잖아요. 자, 피지컬 뭐죠? 하나씩 이제 따져볼게요. 오늘은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따지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아, 제가 원래는 여기 제 카페거든요. 카페.네이버.com 유프리인데 여기 오시면 정보보안 기사에 네트워크 보안이 있어요. 여기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오늘 할 건 TCP/IP하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아니 TCP/IP 프로토콜하고 레이어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안 하느냐 하면 제가 하다 보면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된 내용들은 인터넷에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보다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하셔도 되니까 너무 이상하신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해보죠. 피지컬 계층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인터넷 동축 케이블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동축 케이블 이런 동축 케이블 같은 건데 제가 이거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씩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드리냐면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이거인 거예요. 피지컬 계층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죠. 피지컬 계층이라고 하면 이런 라인들이에요. 우리가 랜선 아시잖아요. 랜선. 근데 랜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가적으로 된 선도 있고 여러 트위스트드 동치킹 투 위스트드 동치 케이블 이런 케이블도 있잖아요. 이렇게 꼬인 거
한선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꼬여서 들어가는 선들도 있잖아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이, 한 가닥에 두 개가 선이 꼬여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는 입력선, 들어오는 선, 하나는 나가선. 그러니까 통신을 생각하면 내가 말할 때 나가잖아요? 이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 말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선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선과 들어오는 선이 두 가닥이 있는 선이 있는가 하면, 한 가닥밖에 없는 선이 있어요. 만약 한 가닥밖에 없는 선이라면 내가 오키토키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없죠. 왜? 말을 하면 라인이 한 선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기적 신호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보내지는 거예요. 맞죠? 전기적 신호를 가고 있는데 말하고 듣는 사람이 동시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말을 해요. 그러면 전기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죠. 충돌이 발생하면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보내야 된다고. 이게 충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라인 안에 가닥이 한 선이냐 두 선이냐 아니면 한 개밖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피지컬 계층 보고 싶다면 피지컬 계층은 이거하고 그 다음 또 뭘로 구성되어 있죠? 뭐 허브? 이 허브라고 합니까? 스위치 장비 이렇게 이런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장비들이 뭐예요? 이 포트들이 있죠. 이 포트들에 입력선이 있고 출력선이 있죠. 그리고 이 여기에 막 연결되잖아요. 이 연결되는 거 연결돼서 서로 통신할 때 선이 누구한테 갈지를 다 고속도로처럼 다 조정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피지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 영역들이 피지컬 영역이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뭐냐면 이 계층 계층인데 자 허브는 1계층 장비예요. 1계층 장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전기를 받아서 전기를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2계층 장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를 받고 그걸 까서 맥 어드레스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에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하드웨어로 구성되어있든 아니면 이 안에 OS가 있어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있든 간에 지금 내한테 전기적 신호가 딱 들어오는데 그걸 메시지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이 계층 데이터를 꺼내는 거죠. 거기에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 맥 어드레스를 보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 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온 메시지가 나한테 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스위치로 보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약 내가 맥 어드레스를 깠는데 그게 내 거야. 그럼 나한테 보내진 거니까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까보는 거죠. 근데 맥 어드레스를 깠는데 그게 내 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걸 그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내한테 토스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2계층 장비예요. 자, 이런 장비들이죠. 이런 장비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장비라고. 장비라고 생각해요. 장비? 이 장비들이 있어요. 이게 장비가, 또 장비가 있죠? 자, 이 장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비를 몇 개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장비를 계속 그리는 거죠. 장비를. 자. 설명을 계속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트워크에서 이걸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얘가 허브라고 하죠. 허브. 얘가 스위치라고 하죠.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스위치예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3계층 장비.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3계층 장비. 라우터. 이게 라우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라우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허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1계층 장비니까 누가 보내면 그 신호를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내는 거야.
얘는 생각이 뇌가 없어요. 뇌가 그냥 받으면 그냥 나한테 연결된 모든 사람한테 다 넘겨주는 거죠. 자, 스위치는 어떤 거예요? 스위치는 어떤 거냐면 받은 메시지 중에서 이게 나한테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장비한테 온 건지를 알기 위해서 맥 어디를 이 계층까지 한번 까보는 거예요. 까서 맥 어디에서 추출한 다음에 그게 내 건지 아니면 아 내 게 아니면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라우터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IP가 있고 맥 어드레스 아니 맥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맥 어드레스는 어떨 때 필요하고 IP는 어떨 때 필요하냐 이런 거죠. 라우터는 근거리 통신에서 다른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진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뭘 하다가 그 회사에서 다른 쪽으로 그 다른 회사에 뭘 보내고 싶다 할 때 라우터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라우터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영역에서 빠져나가는 위치예요. 이 라우터들은 들어오는 위치 아니면 빠져나가는 위치.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위치예요. 자, 그러면 이 라우터 안까지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까보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 이 장치마다 맥 어드레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 PC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우터 안에 있는 영역을 하나의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니까 여기서 모두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얘가 보내면 스위치를 한번 까봐요. 이게 나한테 온 건지 나한테 온 게 아니면 스위치는 또 다른 애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줘.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보내주는 거죠. 그럼 받은 애들은 이 계층 장비 이상부터는 맥 어드레스 깔 수 있잖아요. 맥 어드레스 까서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안에 내가 보내는 사람 보내는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라우터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우터하고 라우터 간에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느냐? IP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죠. IP를 통해서. 물론 IP를 통해서 넘겨주는 곳, IP를 통해서 어느 부분으로 보낼지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보낼 때는 또 그러니까 라우터를 통해서 IP를 통해서 지금 제가 상당히 말을 잘못해서 진짜 죄송한데 자 영역들이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국, 미국, 일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우터는 IP를 통해서 여기로 보낼지 여기로 보낼지 여기로 보낼지를 찾아내는 거죠. 먼저 길을 찾고 그런 다음에 아 여기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로 보낼 때 뭘로 보내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장비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맥 어드레스가 내 거하고 같으면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고 맥 어드레스 비교했을 때 내하고 틀리면 튕겨내는 거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전기적 신호들은 어떤 장비들을 거칠 때 장비와 장비 간에는 뭘 통해서 식별한다? 맥 어드레스를 식별하는 거죠. 그리고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IP를 통해서 3단계로 들어오고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런 거고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모든 장비들 간에는 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라인으로 이렇게 다 라인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라인 아까 동축 케이블 같은 거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내주냐 보내지는 거죠. 전원으로 보내지는 거죠. 4V면 1, 1V면 0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전기로 보내는 거예요. 전기로 이렇게 동축 케이블 통해서 보낼 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잘 까먹고 있어요. 하면서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되잖아요. 아 이게 제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제가 이전에도 이걸 했었거든요. 그 펜으로 그림 그리는 거 사서 했는데 제가 그 펜 마우스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마우스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림 그리는 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OSI 7계층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뭐 세션 트랜스포트
TCP/IP 이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지컬. 이렇게 신호들이 이런 식으로 패킹돼서 이제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피지컬 영역인 이 패킹을 풀풀이 없어요. 피지컬 영역에 맨 앞에 있는 몇 바이트만 끄집어내면 되니까 할 필요 없고, 이계층 장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봐야 되니까 한번 패킹을 풀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맥 어드레스를 봐서 이게 나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 왜냐면 장치마다 맥 어드레스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맥 어드레스하고 메시지에 있는 맥 어드레스 비교해서 그게 나하고 같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다시 라우팅 시켜줘야 돼요. 이계층 장비들은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패킷들을 다 보내줄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이유가 이 2계층 이상의 장비들이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그걸 보내주는 거야. 찾아서. 맥 어드레스 때문에. 자, 그리고 내가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게 내 거라고 판단됐어. 그러면 여기서 IP를 끄집어내는 거죠. IP. 그러면서 이제 IP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포트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서비스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포트. 포트가 중요하잖아요. 21번 포트는 뭐다? 80번 포트는 HTTP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다 IP에서 다 까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브는 안 까고 되지만, 2층 장비,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까요. 2단계까지만.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단계, 레이어 7에는 어디까지 깐다는 거죠? 이까지 다 깐다는 거예요. 이까지 다 깐다는 것은 뭐, 보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다 깐다는 거예요. 까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니까 레이어 7은 상당히 디테일한 많은 작업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까는 것들은 맥 어드레스밖에 볼수 없어요. 이 내용들을 보지 못하니까 얘가 할수 있는 것은 얼마 없어요. 맞잖아요? 맥 어드레스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얘가 2단계에서 할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얘는 모든 걸다 까서 하기 때문에 얘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얘가 악의적인 해킹 메시지인지를 판단할 맞춰요. 2단계에서는 다 판단할 수 있는데, 2단계에서는 맥 어드레스만 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온 이 메시지 그룹이 악의적인 그룹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채팅인지 일반적인 뭐 메일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내주는 거죠. 이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설명을 참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그렇고, 트랜스포트는 TCP, UDP는 뭐예요? TCP는 신뢰성 있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받았으면 받았다는 신호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고, UDP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세션 관리.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세션 관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세션을, 그러니까 종단 간의 그 길을,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거죠. 세션은. 이 세션에서 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전이중, 반이중,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전이중은 뭐예요?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거, 동시에. 그러면 그게 밑단에서, 하드웨어 장비에, 아니, 하드웨어에서 동축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 최소한 두 가닥이 된 거, 트위스트드. 두 가닥이 된그 라인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전이중, 동시에 주고받고 말하는 그 전화기처럼 할수 있으니까. 근데 반이중은 어떤 거예요? 세션 계층에서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이중이다, 반이중이다. 그래서 반이중은 어떤 거예요? 트위스트 한 개의 라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오키토키처럼 말할 때는 상대방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듣기밖에 못 해.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은 듣기밖에 못 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어디다? 세션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압축. 암호화된 거, 해제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거죠. 프리젠테이션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저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트를 가지고 설정하는 거죠. 아, 이게 인터넷 정보다, 이게 메일 정보다, 아, 이게 텔넷 정보다, FTP 정보다. 이렇게 까는 거죠. 예, 그런 정보를 하는 거고. 오늘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항상 의구심을 받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짜증나실 텐데, 저는 지금 설명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나? 이해하고 계신가? 내가 너무 흥분해서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지금 자꾸 그런 게 생겨요. 예.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뭐예요? OSI 계층과 TCPI 계층이 있는데, OSI 계층은 7계층이고 TCPI 계층은 많게는 5계층이고 적게 하면 트랜스포터를 빼고 4개,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링크, 피지컬이라는 거죠. 이건 뭐 몇 번씩 보면 그냥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IP라는 거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게 IP. 그래서 2계층 장비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떤 장비한테 보낼지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우터는 IP를 까는 거죠. IP까지 까서 이 IP를 통해서 그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가는데 그 다른 세계의 그 무수한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으로 보낼지를 IP를 통해서 결정하고, 결정됐다면 실제로 전선을 보낼 때 누가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받는 쪽은 IP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왔다 안 왔다를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게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하면서 이해 없이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TCP라고 생각하시죠. TCP.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 우리 회사야. 이게 다른 회사고, 다른 회사로 이제 빠져나가는 라우터. 자, 또 이게 라우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라우터가 무수히 많죠, 세계적으로. 근데 내가 누구한테 보낼 거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메일을 딱 보냈어. 그 메일이 미국에 보낼 수도 있고 한국에 보낼 수도 있다. 이게 미국이고 이거 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보냈어. 그러면 라우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IP 땅까지 까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지컬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고 TCP IP 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두 번을 패킹해서 IP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 IP가 미국 IP인지 한국 IP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IP다 하면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IP인 거예요. 이때 라우터가 만약 메이크 어드레스를 통해서 미국인지 한국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맥 어드레스는 수십억 개가 돼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맥 어드레스도 수십억 개가 돼요. 그렇지만 IP는 아주 간단하게 이게 몇 번인지를 통해서 이게 미국 IP인지 그리고 미국 중에서 어떤 그 캘리포니아인지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어. 근데 맥 어드레스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수십억 개가 되는 것들을 다 비교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라우터는 IP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게 미국인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인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회사인지를 결정하고 먼저 IP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시 보낼 때는 그 안에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보내고 받는 입장에서는 IP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받는 쪽은 라우터가 받았잖아요. 라우터가 받으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무수한 2계층 장비들 그 장비들을 찾는 거예요. 같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 이 라우터는 다시 IP를 통해서 유사한 쪽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쪽 라우터는 다시 자기가 커버하고 있는 에버리지 안에서 지금 온 패킷에 맥 어드레스를 비교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이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지를 찾고 찾으면 자기 내부로 다시 보내는 그 애한테 보내는 거죠.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어? 스위치 통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스위치 허브
스위치를 통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뭘로 비교한다? 맥 OS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UDP, TCP, UDP다. 세션 계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그 두 개의 홀을 만드는데, 아니,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이 보내는 방식을 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다 전 이중이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반 이중으로 보낼 때도 있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게 세션에서 결정하는 거죠. 얘가 만약 반 이중으로 결정해버리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동시에 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 얘는 암호화 또는 압축을 풀어주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이제 포트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인지를 구분하는 거고,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 링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타겟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는 게 데이터 링크의 맥 어디서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네트워크의 IP가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그 무수한 엄청나게 많은 몇백억 개가 되는 것 중에 보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근처로 보낼 수 있는 거죠. IP를 통해서 그 장비가 위치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라우터로 보내는 역할이 IP를 통해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IP. 그래서 IP가 중요한 거예요. IP의 번호를 가지고 이게 미국이다, 한국이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이다, 뭐 서울이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P를 통해서 그 비교해야지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죠? 이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단까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단까지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것은 이더넷이에요. 우리가 지금 랜카드라고 부르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다 쓰잖아요. 우리 한국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써요. 그리고 그의 프로토콜은 뭐예요? OSI 7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OSI 7계층. 자, 근데 이더넷만 쓰는 게 아니라 IBM에서는 IBM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이더넷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OSI 7계층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프로토콜이 OSI 7계층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토큰이 있고 프레임 딜레이가 있고 ATM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다는 게 뭐냐면, 나는 한국만 쓰는데 얘들은 미국만 쓰고, 얘는 프랑스만 쓰고, 얘는 독일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독일어로, 독일어를 한글로, 이게 트랜슬레이트 해주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비가 뭐예요? TCP.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우터는 아니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다른 이기종 그 영역에 보낼 때 그때 쓰는 게 뭐예요? 그때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게이트웨이.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바운드리에서 나오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값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값도 안 되는 사람이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게이트웨이. 아시겠죠? 그러면 라우터하고 라우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두 개의 라우터는 같은 프로토콜을 쓴다. TCP/IP 7계층을 쓰든지, 아니 5계층을 쓰든지, OSI 7계층을 쓰든지 똑같은 프로토콜 상에 있는 것을 보낼 때는 라우터라고 이름을 하고, 근데 얘는 이더넷 프로토콜을 쓰고 얘는 프레임 릴레이를 쓴다, 프로토콜 틀리다, 이때는 이걸 라우터라고 불러요? 아니면 게이트웨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게이트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라우터는 IP를 통해서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고, 게이트웨이는 라우터 기능 플러스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독일어로, 독일어를 한국어로, 이런 트랜스레이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해야 되니 라우터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게이트웨이인 거죠.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더 고가인 거고, 더 비싼 거고, 왜냐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얘는 그냥 경로 지정만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프로토콜, 나하고 같은 한국 사람한테, 그리고 한국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한테 메시지 토스해줄 때 이런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얘는 토스뿐만 아니라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주기 전에 트랜슬레이터까지 해야 되니 게이트웨이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할 때 게이트웨이는 뺐어. 왜냐면 게이트웨이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걸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예. 자, 캡슐러와 역캡슐러예요. 인터넷에서 프로토콜 개선을 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캡슐러, 인캡슐레이션과 역캡슐러, 두 디캡슐레이션이다. 발신지 호스트에서 캡슐러, 수신지 호스트에서 역캡슐러. 그러니까 아 여기 있네. 보세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션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을 TCP에 여기에 넣는 거죠. 이게 뭐 캡슐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어디에 IP 안에 캡슐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안에 이것들을 캡슐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데이터 링크면 피지컬이면 그냥 받는 거고 이렇게 10001, 여러분들이 이게 10001이니까 이렇게 보내진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면 이거 동축 케이블이에요. 트위스트드 꼬인 거 두 개에 들어가 있는 선이에요. 어? 그래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식의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이면 4V가 넘으면 1로 보는 거고 그 1V보다 작으면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파형이 전달되는 거예요. 파형이.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니까 아 이렇게 보내지는 값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기로 이렇게 지그지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4V보다 크면 1, 뭐 1V보다 작으면 0.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얘가 받았을 때 치환해 줄 때 이걸 이제 이진화 시키는데 그때 이제 피지컬 영역에서 데이터 링크에서 피지컬 영역에서 이걸 이진화 시켜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지컬 단계에서는 이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1을 올려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4V를 1로, 1V를 0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 패킷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패킷이라는 거죠. 물론 패킷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데이터 링크에서는 뭘로 부른다? 프레임이라 부르는 거죠. 그걸, 프레임. 이걸. 이걸 프레임이라 부르는 거죠. 프레임. 이걸 프레임이라 부르고, 네트워크는 뭘로 불러요? 제가 시험 쳤잖아요. 시험 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자, 그래서 네트워크는 패킷이라 부르는 거고 트랜스포트는 이 메시지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세그먼트. 이제 예, 알겠죠? 다시 한번 외워 볼까?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맞나?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그래서 비트로 오는 거고 비트 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차근히 안에 집어넣는 걸 캡슐화. 이렇게 하나씩 100개 내야 되잖아요. 하나씩 100개 내야 돼. 데이터 링크 할 때는 뭐 그 정보만 있으면 되잖아요. 맥 정보를 뽑아내면 되는 거고 네트워크에서 IP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제거시켜야 돼. 네트워크에서 내가 IP를 끄집어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제거시키고 이걸 꺼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P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트랜스포트에서는 TCP냐 UDP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단을 100개 내야 돼요. 이게 역캡슐화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SI 모델과 TCPI 모델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OSI 모델과 TCPIP 프로토콜이 계층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TCPIP 모델에서는 세션과 프리젠테이션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게 좀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쓰니까 너무 헷갈리네. 챕터인 것처럼 헷갈리네요. 자, 여기서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게 뭐냐면 허브, 1계층 장비, 허브 그 다음에 2계층 장비, 스위치 3계층 장비, 라우터 뭐 이런 거에 대한 레이어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이해할 때 장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아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제가 돈을 마련해서 그걸 사야 될 것 같아요. 펜 마우스를 지금 마우스로 막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있죠? 물리계층. 맨 밑단에 물리계층은 있는 게 두 개의 장비가 있어. 허브 리피트. 자, 물리장비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축 케이블, 아, 동축 케이블이 아니라 이런 케이블들이 다 연결된 거죠. 그러면 허브하고 리피트의 특징은 뭐예요? 허브는 뭐예요? 자, 허브를 보여줄게요. 허브 장비. 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자, 이미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허브예요. 허브죠. 자, 여기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 여기 몇 개 꽂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6개를 꽂을 수 있잖아요. 허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뇌가 없다고. 그래서 들어오면 이 모든 포트에 들어온 내용들을 다 브로드캐스트 시켜버려요. 즉 말해서 어떻게 이 안에가 어떻게 선이 연결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허브가 있고 포트들이 있잖아요. 포트들이 이 내부를 보면 라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 이렇게 연결. 다 연결됐다는 거죠. 내부를 보면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 포트에도 전송되고 이 포트에 전송되고 이 포트에 전송되고 여기도 전송되고 여기도 전송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어떤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허브는 집이나 직장에서 쓰는 거죠. 직장에서 썼는데 인터넷선이 하나밖에 없어. 그때 허브를 쓰는 거잖아. 인터넷선이 하나밖에 없어. 그때 허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쓰고 이것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얘한테도 보내는 거고 얘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한테 보내는 건데 나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TCP IP 우리가 랜카드 인터페이스 랜 인터페이스 랜 카드에서 먼저 뭘 보는 거죠? 맥 어드레스를 보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 랜 카드에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자기의 맥 어드레스. 봤는데 이게 내 거야. 내 맥 어드레스야. 그럼 이게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맥 어드레스가 내 게 아니야.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해커 입장에서는 여기 자기가 딱 빨대를 꽂고 있어. 빨대를 꽂고 있으면 이 허브에 들어가는 모든 메시지 자기는 볼 수 있어요. 랭카드 설정을 하면 원래는 랭카드 설정이 무시인데 랭카드 설정을 프리미시 커스라고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내 게 아니더라도 다 볼 수 있는 모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된다. 허브? 이렇다는 거. 아, 리피트는 똑같아요. 허브하고 똑같은데 하나 더. 어떤 거? 중복하는 거. 우리가 10101 이러니까 뭐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다른 사람한테 갈 때 10101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막 전기 신호로 가요. 근데 너무 멀면 전기도 힘이 빠지면 4V면 1, 뭐 1V 밑이면 0인데 얘가 가다 보면 4V보다 높았는데 가다가 뭐 간섭받고 이러다 보면 이게 3.8V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백 미터 리피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다시 전기 신호를 중폭해줘요. 신호가 약해지면 다시 중폭이지고 그때 쓰는 게 리피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계층이고 일계층 장비는 뭐다? 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브로드캐스트 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계층부터는 이제 뇌가 있다. 머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온 건지 나한테 안 온 건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게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장비한테 보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 자 브릿지가 있고 스위치가 있죠. 브릿지가 뭐냐면 신호 중폭. 그러니까 리피터 기능은 브릿지에도 있고 스위치에도 있고 라우터에도 있고 모든 장비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리피트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브릿지 안에도 리피트가 들어가 있고 스위치 안에도 중폭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있는 거죠. 예. 신호 중폭 및 맥 주소 기반 패킷 전송 및 필터링 보시죠. 맥 주소 기반 그러면
데이터 링크에서 브릿지하고 스위치는 어디까지 까본다는 거예요? 브릿지, 스위치하고 브릿지. 자, 스위치를 보이시죠? 스위치 장비. 자, 기본적으로 이 스위치 장비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스위치냐, 아니면, 허브냐. 이 차이점 뭐냐? 허브는 이 포트 수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스위치는 포트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스위치라는 거죠. 자, 2계층 스위치. 스위치는 2계층에도 있고, 4계층에도 있어요. 그러면 2계층 스위치와 4계층 스위치 차이점 뭐예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L4, L2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우와 L2가 뭐고 L4가 뭐지? 자, L1, L2, L3, L4, L2는 뭐예요?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의 특징이 뭐예요? 맥을 어드레스 통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자, L4는 트랜스포트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TCP, IP, UDP까지 까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TCP까지 깐다는 거예요. 얘는 어디까지 까는 거예요? 얘는 패킷을 깔 때 이까지만 깐다는 거죠. 예. 이까지. 얘는 이걸 보는 거고, 그 트랜스포트는 TCP까지 보는 거예요. TCP까지. 트랜스포트는 TCP까지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L2보다는 L4가 그 TCP까지 까서 보니까 TCP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4가 L2보다 성능이 좋다. 이거 고가이다. 이건 사실인 거잖아요. 왜냐면 L2 장비는, L2 스위치는 뭐만 보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만 보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볼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얘는 TCP 계층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4가 L2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2라고 하면 데이터 링크를 생각하시면 되고, L4면 트랜스포트 계층이니까 이걸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L2 스위치냐 L4 스위치냐 겁먹지 말고 L7 스위치 됐어요. L7 스위치는 어때요? 모든 걸 다 까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모든 내용을 다 까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얘가 해커인지, 얘가 나한테 뻘짓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이게 연애 팬지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7 스위치는 그것까지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 뭐?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L2가 속도가 제일 빠르고 L4가 속도가 그 다음에 빠르고 S7은 속도가 제일 느리죠. 그렇지만 S7 스위치는 모든 걸 다 필터링 할 수 있죠. 악의적인 것들을 다 필터링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뻘짓하면서 제가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과 그냥 외우는 사람은 외운다 해도 합격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5급 시험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죠. 뭐. 자,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정상하지만 충돌 트래픽을 정상하지 않음. 이건 좀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정상하지만 충돌 트래픽을 정상하지 않음. 이건 좀 내가 충돌 트래픽. 이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아니면 콜리전 도메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트래픽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따 나올 건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거죠.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번 해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올 때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아니면 충돌 트래픽 콜리전 도메인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지컬 레이어는 리피터 허브가 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링크는 뭐 있다? 스위치하고 브릿지가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터가 있다. 레이어 3 라우터. 그래서 스위치 브릿지는 어디까지 까본다? 데이터 링크까지 까본다. 그러면 라우터는 어디까지 간다? 네트워크 레이어를 간다. 왜? IP를 알아야 되니까. IP를 알아야 돼. IP를 알아야지 이게 미국으로 가는지 미국의 어느 부산, 그러니까 한국의 부산으로 가는지 한국의 부산의 용호동으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 링크는 뭐예요? 이미 내가 용호동에 왔어. 용호동에 와서 이제 집을 찾는 거야. 그때 하는 게 뭐? 맥 어드레스, 우편번호, 맥 어드레스. 아시겠죠? 얘는 뭐예요? 서울시
아니, 아니, 경기도 화성시 서구도 53번지 어느 아파트 이까지 보내주는 게 이해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서 메토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IP 계층 라우터에서 이까지 보내주고 아파트 단지까지 보내주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찾을 때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찾는다. 이 영역에서 맥 어드레스 통해서 맥 어드레스 같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 아파트 호수가 어떤 건지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애들을 싸그리 다 비교하는 거죠. 싸그리 100개든 200개든 비교해서 맥 어드레스가 같은 애를 찾아내서 그 애한테 뭔가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통신 장비들 간에 가상 링크를 제공하여 VLAN을 가능하게 한다. 충돌을 감소, 네트워크 스니핑 차단, 리피터와 브릿지 기능 결합. 이걸 가지고 참 뭔가 구별하기 참 힘들어요. 브릿지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애울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런 걸 저도 적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뻘짓인지 모르겠어. 중요한 것은 이 글자가 스위치의 이 글자가 아니라니까. 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야. 스위치하고 브릿지는 중요한 건. 그래서 얘는 데이터 링크까지 깐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맥 어드레스를 보기 위해서 깐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 이것들에 대해서 외우지 말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다니까. 이것들은 이런데 시간 뺏기면 안 돼. 라우터도 있어. 라우터는 뭐예요?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 53번지까지 보내기 위해서 라우터를 깐다. 그래서 라우터 까서 뭘 보기 위해서? IP를 보기 위해서 깐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따 브로드캐스트 차단은 라우터에서 하는 거야. 브로드캐스트 차단. 이 설명할 건데 이건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설명을 다시 이제 하죠. 이것만 볼 때마다 답답한데 이게 펜이 없어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가 있어. 이걸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라우터가 이렇게 보낼 때 IP를 통해서 보내죠. 이 IP를 통해서 IP. 이 IP를 가지고 뭘 해석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 53번지 이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53번지에도 라우터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다 보내줘. 이 라우터한테. 그러면 얘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몇 개가 된지는 모르겠어. 이 안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같은 맥 어드레스, 여기서 이제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여기를 보낼 때는 IP를 통해서 보냈죠. IP를 통해서 보냈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낼 때 얘가 내 거라는 거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맥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근처에 왔을 때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서 얘가 같은 맥 어드레스야. 그러면 얘한테 연결시켜주는 거죠. 얘한테 연결시켜줄 때 뭐 스위치를 거치고 뭐 허브를 거쳐서 얘한테 연결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보낼 때 뭘 보낸다? 스위치하고 이런 것들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이 맥 어드레스는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이 맥 어드레스는 여기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 라이터 간의 IP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라우터를 찾는 것도 맥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근데 뭐냐면, 자, 라우터 안에는 무수히 장비들이 있어요. 스위치 장비도 있고, 허브도 있고, 우리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컴퓨터들도 있고, 컴퓨터도 있죠. 컴퓨터들이 전부 다 여기나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브로드캐스트라고, 브로드캐스트가 뭔지 아시죠? 4번, 8번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로드캐스트에서 보냈어. 얘도 보내고 다 보냈어. 만약 내가 브로드캐스트를 했을 때 그걸 막아주는 장비가 하나도 없다면 내가 보낸 모든 패킷들은 세계 모든 장비들에 다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미친놈이 한 100만 명, 1000만 명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건 디도스 공격하고 맞먹는 엄청난 공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뻔짓해서 어떤 미친놈이 그런 브루트캐스트 했을 때 그걸 막아주는 게 뭐냐면 이 영역을 지키는 대장 누구예요? 라우터. 대장 라우터. 어? 그 얘가 브로드캐스트 안 들어 얘가 막아주는 거야. 어? 얘가 누가? 라우터가. 라우터가 막아주는 거야. 라우터가. 어? 얘가 아시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저지하는 장비는 어떤 거냐? 라우터. 얘가 있기 때문에 이 뻘짓을 했던 이것들이 나가서 디도스 공격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아리는 자기 영역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절대 남의 영역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라우터들이 다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누가 막는다? 라우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우터는 IP를 참조한다. 이거 L7 중요한 거 아니야. L7 스위치. 서로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를 연결. PSTN, 인터넷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든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 게이트웨이 이따 할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라우터는 IP 주소에 기반한 필터링 패킷에 대해서 IP 주소를 확인하여 목적 이거 외우지 말고 이 뻘짓 하지 말고 뭐냐? 데이터 링크. 중요한 게 있잖아요. 스위치, 브릿지. 그리고 뭐예요? 맥 어드레스. 그리고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맥 어드레스는 6바이트로 돼 있고 위에 3바이트는 그 회사에서 쓰는 거고 밑에 3바이트는 시리얼이다. 시리얼로 부여 된다. 이런 것들 그걸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리피터는 증폭.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케이블의 전기적 신호를 재생하고 증폭하는 장치 케이블의 전기적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브로드캐스트 나오면 라우터 이게 연관이 돼야 되는 거지. 맥 주소를 참조하고 라우터는 네트워크 주소 참조 이거 필요 없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네트워크 라우터 IP 주소 브로드캐스트를 막는다 이런 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콜리전 도메인인가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또는 콜리전 아까 뭐라고 했더라? 트래픽 콜리전 트래픽, 뭐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이렇게 용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 도메인, 콜리전 도메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이 말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1시간 넘으면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두 개 쪼개서 오늘은 이까지 하고 이까지만 하고 내일이란다. 시간 나면 다시 랭카드부터 쭉쭉 나갈게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이 글자 그러니까 외우는 사람들 이 글자를 계속 외워. 미친 듯이 외운다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라우터 브로드캐스트 IP 이것들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는 스위치하고 브릿지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맥 어드레스가 필요하고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 하면 되는 거고 자 콜리전 도메인 충돌 도메인 이걸 하는 거예요. 충돌 도메인은 게 어떤 거겠어요. 전기가 아까 송신과 수신이 있어.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말을 하면 그 동시 케이블이 한 줄짜리인데 얘가 오키토키 기능인데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말을 해. 그러면 얘들이 충돌이 일어나죠. 왜냐면 선을 하나인데 송신자가 말을 할 때 전기 신호가 생기고 수신자가 말을 할 때 전기 신호가 보내서 중간 위치에서 전기 두 개의 전기가 부딪혀서 스파크기가 팍 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스파크기 튀는 순간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아무도 그걸 트랜스레이트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시 송신하고 다시 수신자는 다시 송신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면 뭐요? 그건 이때 그 보낸 내용들은 없어지고 다시 보내야 돼요. 다시. 비효율적이죠. 그때 얘기하는 게 충돌이에요. 충돌. 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돌이 어느 영역까지 미치는지 충돌이 어느 영역까지 미치는지가 충돌 도메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이 내내서 전송 매체를 공유하고 전송 매체 아까 말했잖아요. 동축 케이블 공유하고 있는 달만 사이의 경쟁
동시에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발생할 경우 이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충돌 도메인은 뭐예요? 허브, 스위치, 아니면 라우터 같은 장비들이 전기 신호가 어떤 선에서 전기 신호가 두 개가 부딪혀서 부딪히는 경우, 이걸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충돌. 네. 두 단말이 공유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패킷을 보내면 충돌이 발생한다. 자,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을 안 써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중요한 건 저는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림만 알고 있고 그림을 외우고 있으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글자를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글자를 외우는 대신 그림을 외우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적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실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실기는 거의 대부분 이런 그림들로 이루어졌고 이 그림을 그리고 몇 줄 설명만 해주면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자, 패킷이 충돌하면 두 단말이 패킷을 다시 보내야 돼요. 예,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면 다시 보내야 돼요. 비효율적이에요.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이 계층 장비인 스위치, 브릿지는 충돌 도메인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허브 리피터 1계층은 충돌 도메인을 나눌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은 충돌 도메인에 대한 A다. 자, 이게 허브예요. H 허브. 이게 스위치 장비예요. 라우터 장비예요. 자, 말씀드렸죠. 허브는 내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얘가 말하면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요. 그랬을 때 얘가 보냈을 때 얘가 말할 수도 있고 얘가 말할 수도 있고 얘가 말할 수도 동시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허브는 충돌이 모든 이 연결선이 뭐예요? 우리 포트 연결되는 거죠. 이 포트 연결되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꽂는 부분 단자라고 가지고 이 단자에 연결돼 있잖아요. 허브는 모든 단자에서 다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 영역은 허브는 전체예요. 전체. 얘들이 다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충돌이 발생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냐라고 보는데 뭐냐면 충돌 도메인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는 영역. 얘는 이 허브 영역 모든 단자가 다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스위치. 2계층 장비예요. 스위치, 브릿지, 2계층 장비예요. 얘들은 어떻게 돼 있다? 트위스트, 꼬여있는 선, 두 개의 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자마다 충돌이 발생하세요. 단자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허브예요. 허브. 아까 말했죠. 허브는 단자, 연결하는 단자들이 있죠. 랜선을 연결하는 단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스위치라든가 브릿지 같은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선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장비는 충돌이 일어난 데에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계층 장비는 그렇다. 하드웨어가 선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얘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단자마다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 도메인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예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역량, 도메인, 충돌 도메인. 이건 단자마다 틀리니까 이게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 개예요. 자, 라우터도 마찬가지예요. 라우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자마다 하나, 두 개예요. 왜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냐? 이미 얘가 가져갔잖아요. 중복은 발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가 가져갔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충돌 도메인은 몇 개까지 생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충돌 도메인이 발생을 했다. 충돌 도메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전기가 부딪혀서 깨졌기 때문에 다시 발생해야 되고 다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이 그림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 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자, 브로드캐스트가 미치는 역량. 아까 말씀드렸죠. 브로드캐스트를 저지하는 것은 누구다? 누구다?
라우터다. 라우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라우터. 라우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라우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몇 개의 단자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세 개. 라우터 세 개. 브로드캐스트는 라우터 안에 있는 얘들은 다 브로드캐스트 했을 때다 받아볼 수 있어요.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하나의 라우터 안에 있는 얘들은 라우터의 부하들이니까 얘들은 브로드캐스트가, 얘가 브로드캐스트 하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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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을 수 있어요. 응? 하지만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라우터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할 때는 얘도 보내지 않아요. 라우터가. 그래서 라우터 할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라우터 이 단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이세 개인 거예요. 브로드캐스트일 때세 개고, 충돌 도메인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처럼. 하나, 둘, 세 개. 충돌. 브로드캐스트를 보낼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고, 여기도 다른 라우터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랭카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